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친구들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완전 감사 체질 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감사의 섬이시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태국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태국 전도 캠프는 여원교회 태국 선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자, 우리 교회가 태국 선교의 문을 연 것이 2002년 11월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유명한 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휴양하는 휴양지 사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사무이 섬에 지교당이 세워졌는데 전부터 20년 전이죠. 2002년도에 그렇게 탐과 앤이라고 하는 태국 현지인 사역자 중심으로 세워졌고 그 탐이 RTS를 이번에 졸업하고 안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라타니 지역에 지교를 세우고 판니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이렇게 이번에 그분이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방콕 여원교회 조현대 선교사님 가정이 2009년도에 사역을 시작해서 201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 RTS 우리 신학교의 분교를 맡아서 이제 그곳에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후대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목사 한수와 함께 현지인 중직자들을 세워서 정말 이 역사적인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본격적으로 이제 태국에서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일본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워낙 선교가 안 되니까 다 철수를 하지요.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의 선교가 안 되니까 다 철수하는 이런 현장이 태국입니다. 태국은 3대 허감 문화가 있습니다. 허감 문화 가득 찼어요. 왕족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 그리고 LGBT 문화, 케어 문화 등등 재앙 현장이 바로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왕 대신에 왕을 뭐야? 왕을 어떻게 보느냐? 신임의 신. 왕 가문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어요. 왕은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전체가 불교 싹 다 95% 이상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 불교 신자들이죠. 여기에 각종 미신 문화가 접목이 돼가지고 특별히 태국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아니 그냥 말로 자연스럽게 개방이 돼 있죠. 그래서 LGBT가 무슨 말이냐?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그다음에 이 B는 바이섹슈얼, 그래서 양성애자 그렇게 말합니다. 또 트랜스젠더, 이 스펠링으로 이루어진 LGBT 다양하게 여러모로 성 정체성을 그렇게 가진 자들이 어디서나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몸은 여자인데 얼굴은 남자예요.
정말로 이쁘게 해놨어요. 말 다 꾸며가지고 지나가면 저기 여, 몸은 남자인데 얼굴은 여자고 또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다녀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녀요. 공항에 그 공무를 보는 분인데 보니까 몸이 굉장히 뚱뚱해요. 뚱뚱한데 남자예요 분명히. 근데 얼굴은 여자야. 완전히 꾸며서요. 그렇게 그야말로 당당하게 이들은 그렇게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과 동떨어진 어떤 의미로 볼 때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태국이에요. 이런 현장에 현지인 중지자가 세워졌다. 현지인 중직자가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만들어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성의 복음만이 가능하죠. 왜 선교사들이 철수합니까? 유일성의 복음, 영적 비밀, 이 불신자 상태,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 싸움이 됩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하던 목회 그대로 와서 하니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종교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그 95% 넘는 불교 허감 문화를 이기겠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철수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것만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임직받는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태국이 7천만이 사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7천만이 사는데 당신들이 여기 지금 태국에서 태어나서 태국 문화 완전 불교 문화 속에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개종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 전체 막 일가 친척 가족 포함해서 전부가 다 불교인데 어떻게 당신만이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나?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이거 정말. 맞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 예수 믿었냐고 신기하고 놀라워. 당연히 불교를 믿고 그 우상 앞에 절해야죠. 어떻게 우상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 나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 받아가면서 나와 예수 믿냐. 그것도 중직자로 장로로. 그것도 보니까 또 아주 장로 세월 중에는 막 의사 뭐 주가사 부부도 있고 보니까 사업 크게 하는 또 그 사업가도 있어요. 그 사업가가 말이지 우리 캠프팀 식사 대접을 다 하면 밥값이 150만 원 나왔대요. 근데 그 현지인이 다 냈대요. 사업가 하면서 이야 나 캠프 가가지고 현지인이 밥 사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이 장로가 되는데 그 정도로 이 변화된 은혜 받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어떻게 불교에서 왔냐? 어떻게 그렇게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불교에서 예수 믿었나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 없이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답이 났나 말이요. 야, 그 신기하고 놀라워. 성령이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니 석가가 그리스도 같으면 석가 믿어야지. 마음의 그리스도 막 우리가 무슬림 돼야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 간증이요. 이분도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우리 교회 파송대 선교사니까 뭐 평신도를 있다가 다 그렇게 지금 다 목사 돼서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딱 네 가지가 돼 있어요. 훈련이 딱 돼 있더라고. 이들 가슴 속에 또 뭐가 있냐. 우리 운동하기는 랩런트 운동이잖아요. 후대에 대한 가슴이 다 있어요. 후대들에 대한 가슴. 제가 빛의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태국 지역에 본격적으로 빛의 망대를 세울 시간표가 왔다. 조현대 선교사님이 선교 초기부터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보니까 774237이에요. 774277이 뭐냐? 이 태국이 77개 주로 돼 있어요. 77개 주에다가 예? 이 사가 뭐냐? 거기 보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그 주위에 나라가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774, 그다음 237, 237개 나라를 살리자.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밀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힘을 줬는데, 이번 캠프팀에서도 우리 고등부에서 교육자와 그렇게 차세대 선교사 가슴 가지고 온 렘너들이 와서 찬양하고 인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운동하면서 아주 중요한 장로 당에서 이부터에서 뭐 재정 그다음에 행정 목사까지 교회가 지금 스타트만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핵심 요원 장로님들이 다 계속해서 포럼하고 계속 계획 세우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 간지 몰라요. 우리 캠프팀들은 캠프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모든 성도들 태국과 동남아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최고의 주일인데 성경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절기 지켜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 지켜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순절 등등 그렇게 1년 동안 진행되는 대표적인 이 절기들인데, 절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하그랍니다. 하그가 뭐냐? 춤춘다. 이 절기가 뭐요? 절기는 절기 말 그대로 춤추면서 축제 분위기로 순환하라, 순환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주기로 순환하면서 축제의 성격을 띠고 나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하신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늘에 비를 주시고 하늘에 햇볕을 주시고 모든 농사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어서 추수하게 된 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을 내가 너희를 통해 주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 이 절기 가운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그 중에서 초막절이 뭐요?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 절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마다 오는 추수감사 주일이지만은 올해는 특별한 감사가 제 가슴 속에 넘쳤어요. 왜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본당 헌당의 축복을 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예언교의 큰 빌딩 세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헌당의 축복 받았다. 그것도 코로나 3년 동안에. 아, 다른 교회들은 인건비가 안 나와, 이 헌금이 안 돼가지고 사례비를 못 주가지고 얼음 당한다는데, 여의도의 제일 큰 교회는 사례비를 못 줘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줬다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최고의 헌금이 나와가지고 헌당을 하게 되었다. 최고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겠지만은 정말 이제는 헌당이 되었다가 무슨 말이에요? 헌당해서 왜 감사합니까? 237 성교의 플랫폼이 본격화되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성교의 하나님께서 명령이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오직 237 나라 오천주도 복음화에 본격적 이제는 깃발을 들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감동, 감격, 추수, 감사절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제 발걸음 발걸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장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망할래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보장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초월적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 사건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은 계속 옵니다. 눈만 뜨면 오고 옵니다. 끊임없이 오지만은 그거 가지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다 끝냈어.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다 끝난 사람이에요. 뭐까지 끝났나? 죽은 문제까지. 아멘. 그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깡패 세계에도요 누가 두목된 줄 아세요? 사람 잘한다고 두목되는 거 아니에요. 덩치 크다고 두목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알카포네부터 해서 조그만합니다. 덩치 큰 건 거의 다 문지기해요. 누가 두목하느냐? 깡패 세계도요 목 내놓은 사람이 제일 두목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니 그렇게 무슨 그만큼 무슨 사람보다 아 죽는 거 겁 안 나는데 뭐가 두렵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혼 문제 끝낸 사람이 아멘. 뭐가 뭐 조금 뭐 손해 봤다고 뭐 말 한마디 섭하다고 시험 들고 낙심 들고 실망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제목이 뭐요? 감사 서밋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서밋, 서밋 아시죠? 서밋. 서밋은 최고. 여기 모든 성도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의 서밋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전심에 감사합니다. 1, 2절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선신데 신학자들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돌아보며 지은 찬양의 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다양한 고난과 역경 많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 시. 다윗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손으로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죽인단 말은 나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많이 경험해서 얼마나 많이 손으로 죽였던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 손으로 짓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죽일 정도로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기서 이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체질이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감사 안 해요. 전심으로 우리가 잘 보면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뭐 저절로 잘 자랍니다. 심지어 뽑아내도 또 나와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아주 귀한 화초는요 그냥 놔두면 죽어버려요. 이 화초는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돼요. 아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 여러 뭐 원망 이걸 안 가까워도 그냥 잘 나와요. 그냥 수시로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신경을 써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차단해야 돼요. 감사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매주일 주일이 딱 되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감사를 차단합니다. 감사 차단해가지고 중심을 다해서 토요일 되면 감사 헌금을 따로 합니다. 주일은 완전히 따로 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차단해요. 감사 차단해야 감사 끈수가 나오고 예물이 준비된다고. 감사를 차단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지난주에 에베소 5장 20절의 말씀 살펴봤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항상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 이 땅에는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만드는 삶 속에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를 만드세요. 그리고 감사는 뭐요? 또 감사를 만들어내요. 감사하는 사람은 또 감사할 게 또 생겨. 계속 감사. 아멘.
한국 사람들은 애지간하게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냐고요. 어? 부모, 나 엄마한테 상처받아서, 아빠한테 상처받아서, 뭐, 누구 동생에게 맨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할 것만 찾아내요. 상처받는 것만, 기분 나쁜 것만 찾고 있어요. 사다리 박수치지. 그러니까 감사할 것,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지금까지 있는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돼. 저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효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저 태국 사람들은 못해. 태국 사람들은요, 지금 또 효, 저 태국이 존재한 이유가 효 하나예요, 효. 부모님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를 들면은, 서구 사람 그러더라고. 30만 원 월급 받으면 10만 원 부모 준대. 아예 그거 뭐 당연한 거래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산대요. 그 저 직과 부부인데 한 사람은 교수고 한 사람은 개업을 했는데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 할아버지 대대로 큰 집에 방으로 다 그래 산대. 그게 태국 문화래요. 그러니까 뭐 대식구에 대식구. 그렇게 산대요, 그렇겠지. 그게 문화래요. 부모 효도하기를. 일하다가도요, 부모가 뭐 문제 생겼다. 바로 납부, 바로 간대요, 바로. 그거 다 이해한대요. 부모 하면 막 다 그냥 부모님. 이 부분은 한국에서 배워야 되겠다. 어? 하도 한둘이 나와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키워놨더니 이게 싸가지가 없이 부모님이 돼. 어? 감사할 줄 몰라.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 은택을. 아멘.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도 중도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 오늘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한데 가만히 보면요, 이 젊은 분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부모에 대한 감히.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숨겨야 돼요. 하나님 눈에 여대 보여요.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주님으로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부모님보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저는 부모님 제 형제들 맞지만 제 품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제 품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형제가 5남 1녀인데 제 품에서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하셨대요.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하지. 이유 불문.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이 감사 찾을 것들을 여러분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건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 갖춰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심으로 이 표현이 뭐냐? 나누어지지 아니한 한 마음 그런 뜻이에요. 나누어지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전심으로 난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마음에 두 마음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물질을 사랑하든지, 응?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응? 응? 세상 사람 사랑하 둘 중에 하나지. 두 마음 품지 마라. 계시록 3장 힘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퇴해버리겠다. 우리 청년들 보면요, 진짜 전심으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직 청년, 어느 정도냐. 막 청년의 회장이나 뭐 임원하고 뭐 직장도 막 사업도 막 그냥 포기해야 될 정도로 막 엄청 그렇게 막 훈련을 많이 받는다네. 사실은요, 젊을 때 그걸 체험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only, 오직. 이거를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올인해 보는 그 체험이요, 평생의 축복 동료가 된다니까. 평생에 예수를 믿어도 올인한 적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뭐 감정이 있어야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다 응답 받은 뭐 감정이 있습니까? 말씀 성취에 체험이 있습니까? 그냥 다니야 그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움 다 잡아가고 무너져 모리에 지은 집이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다른 것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어?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했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자 이방 신들 앞에서요 주께 찬송하리라. 이방 신들 앞에 신들 앞에서 복사스 이 복수잖아요. 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무슨 말입니까? 참 예배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세상에서는요 신들을 숭배하는 거 다 헛것이 전부 헛것이잖아요. 그 신들이 뭐예요? 그 신이 그 신은 다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이 다윗의 삶은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았어요. 전심으로. 골리앗과 일전에서 보면요.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왜 말했냐 이유가 있어요. 그 다윗이 말하기 전에 다윗이 나가니 골리앗이 먼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쫙 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들이 너를 저주한다. 먼저 저주했다는 거예요. 신들 이름으로. 그래서 자 그러면 네가 믿는 신들이 참신이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지 오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다윗이 외친 신앙 고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막 한 방에 그냥 완성을 해보잖아요. 완성 한 방에. 다윗은 골리앗과 일전뿐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양칠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또 왕이 된 후에도 뭐 위성 나라들이 엄청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어요.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이 신앙은요 일단 체험이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보호하시구나. 나를 지켜주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이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요. 여기서 인자심이란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인자심. 하나님이 다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 성실하심이란 뜻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대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 성실하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이 다윗이 이 체험을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느끼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건 하늘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늘 땅 차이라니까 천국 지옥이라니까요. 감사의 삶 불평의 삶이냐 기준이 착 갈라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체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삶 속에 매일매일 체험한 사람은요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청교도인들은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주십시오. 꼭 더 주십시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왜냐? 순간순간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감사와 찬양의 삶이 자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계 모든 성도들 삶 속에 24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전심의 감사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월적 감사합니다. 3절 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잘 보면요, 단순히 기도 응답받았다는 것에 초점 맞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후반부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부분에 초점 맞춰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어때요?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철학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도 집에 갔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힘든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도리어 강해졌다는 말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것이 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드릴 때 뭐요? 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기도를 하죠. 환경이 너무 힘든 환경, 내게 닥친 이 많은 이 문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하나님 또 이 피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말해야지요. 내게 닥친 문제, 한마디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이거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주로 기도를 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야. 주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대부분이다. 받았습니까? 아마 그 받아서 한 1조 넘을 텐데 주십.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이걸 기도 제목을 삼 곤란해요. 기도했더니 응답 없다, 환경 변화 없다, 아이 뭐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기도 무용론에 빠지. 뭐 밤새 기도해도 아무 해주지도 않고, 뭐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40일 철회했는데 별 수 없더라. 완전 속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요, 우리 심지어 돌아가신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살아 계실 때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며 기도한 것 다 응답되고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니까. 전부 응답되고 있어요. 하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려도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녹음해놓고요 잊어버리자, 녹음기 그대로 있다니까요. 하나님 녹음보다 못합니까? 녹음기보다 못하냐고요. 여러분 해결이 되고 안 되고 떠났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윗의 수준이 오히려 사건 문제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더 깨닫고 이제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긴 것에서 감사했습니다. 저 그렇잖아요. 아들의 청각장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사모들로 계속 이끌어 가시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서 있잖아요. 내 체질이 아니에요. 원래 연단 받다 보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멘. 연단 받다 보니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무능한 거 유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서시겠다고 연단을 통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기도했는데 환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째는 물질, 두 번째는 건강, 또 청년들은 세 번째 결혼, 뭐 결혼은 첫째겠지만 결혼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 시집 못 간 것도 억울한, 집에만 가면 다고 치죠. 고향 명절되면 고향도 못 가. 하도 힘들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지금 다들 청년들이 많이 겪고 있고, 정도들도 그랬습니다. 육체를 가진 한, 그거는요, 다윗에 비하면 게임도 안 돼요. 다윗이 당한 경험, 여러분, 이런 아픔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초월적 감사라 그럽니다. 초월적 감사. 다 초월했어. 다 초월했어.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전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았다는 얘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란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참 뜻이 재미있습니다. 여기 환란의 원의 뜻은요, 털 속에 집어넣어 짠다 그런 뜻이에요. 털 속에 집어넣어 짠다. 털 속에 집어넣고 짜면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뭔가가 나오잖아요. 털 속에 있는 거 짜면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환란 속에는 뭔가 잔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환란 속에서 욥이 23장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욥은 의인이에요. 부자예요. 동양의 최고 부자예요. 우리나라 삼성 게임도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 일곱, 딸 셋이 건물이 무너져서 다 압사 죽었어. 재산 어마어마한 최재산 싹 다 도둑맞았어. 하나님 허락이에요 지금. 허락이로 사단이 지금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피부병 걸려가지고 개화장 머리 끌고 있대. 마누라까지 저주합니다. 떠나버려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야, 너 무슨 죄를 그래 지어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욥은 회개 그런 거 없어요. 욥은 하나님 알았어. 그가 나를 달랬으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막 후회하고 눈물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연단시킨다 지금. 연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팍 주잖아요. 전에 마누라보다 더 이쁜 마누라. 어느 정도 말했냐. 아들, 딸들이 동방의 최고 미인으로 하나님 막 싹 축복해. 배로. 아, 동방의 갑부가 배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이. 돈소리를 해야 눈을 번쩍 뜨니까. 무슨 말입니까? 연단이 있어야 순금같이, 순금. 연단에 대야 순금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다이아도 깨야 돼요. 깨야 보석이 나오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돌덩어리 이거 가고 말 거요. 그걸 다 작업해서 멋지게. 하나님 여러분 작업 중이다. 아멘. 나를 지금 작업 중이다. 금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분수로 들어가서 천도 이상 돼 끌어야 작품 나온다니까. 작품 된다니까. 불순물 다 제거되고 순금 99.9% 순금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언약이 다윗과 욥, 사도 바울 이 여정 속에 전부 다 깊이나 빌립보 1장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겠다. 주님 오실 때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걸 초월적 감사 인생이라고 합니다. 초월적 감사 인생. 바울은 고난 안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에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 없어요.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합니다. 감사하라고. 초월적 감사.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아하리.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없어요. 순풍보다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이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초월했을 때, 그걸 초월했을 때, 그 고통을 초월했을 때, 초월 감사가 생겼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다. 아름다운 노래가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인생,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순금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멋지게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작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놓고 주지 않은 것과 같다. 선물을 포장해놓고 안 줘요. 무슨 말입니까? 선물을 주지 않고 포장해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을 그것을 그럼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 감사. 뭐 감사한다고 자존심 상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 미국 가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 우리보다 먼저 문화 자체 기독교 문화로 시작됐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우상 문화고 그건 기독교 문화로 선교도들이 와가지고 시작한 그 나라 입에서 감사가 먼저 안 떠나요. 뭐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뭐, 가족끼리, 심지어 가족끼리도 뭐, 그 자식이 물을 갖다, 땡큐, 땡큐, 땡큐. 우리는 자식이 물 갖다, 당연한 거지, 그거. 어? 마누라가 물 갖다, 당연한 거지, 그거. 근데 감사, 감사, 감사가 안 떠나요. 가족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땡큐가 계속 보도 우리는 땡큐란 게 없어.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알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멘? 감사. 감사 없는 거면요. 숨을 포장하는 거 안 주는 거 똑같아. 사람 놀리는 거예요. 뭡니까? 준비하는 거 안 줘요. 안 줘.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서밋. 감사는요.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감사하세요. 어?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자식은 부모를 보고 서로 감사해야죠. 감사. 감사 문화. 감사가 허감이 다 물러가요. 감사합니다. 특별히요 여자들이 남편이 감사할 줄 몰라요. 여자들도 이상해. 아니 남자의 본능은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다 결혼하면 생깁니다. 그래 가족을 먹여 그 막 거기에 대해 그거 가족 하나 먹여 살리려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비굴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사는지 남 여자들 상상도 못해요. 그 직장생활 하면서 뭐 사업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말도 못 합니다. 그 비굴하게 살아야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돼요. 응? 그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그 직장생활 위에서 때리지 밑에서 저울러오지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가족 먹이 살려고 그 다 비굴한 모든 굴욕을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남자 본능이에요. 집에 올 것까지 오면 감사하세요. 이거 어때 사나 그러지 말고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못해요. 집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감사해보세요. 남자 힘을 얻으면 도리어 지적하고 따지고 막 이러니까 밖에서 터지지 집에 터지지 세상 말로 쪼다가 되는 거예요. 쪼다가 그냥
아무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족끼리 서로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 감사 섬이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감사할 때 천국이 되잖아요. 얼마나 화목됩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따지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럼 다 치유가 돼. 아멘. 서로 격려. 그게 원리스가 되려고 하면 감사해야 원리스가 돼요. 지적하고 따지면 원리스가 안 됩니다. 원리스 안 되면 무슨 세계보험하고, 무슨 지역보험, 민족보험, 무슨 니 보험만 해라, 니 보험만. 지 보험만도 안 되는데, 뭐 누구 보험만. 감사가 없는 사람, 보험만 안 된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보험이 된 사람이요. 뭐, 일만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뭐, 우리 일하는 기계입니까? 감사를 먹고 사는 존재죠. 아멘. 그럼 불신자들도요, 그런 거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하, 감사의 삶을 산 불신자들 감동받아요. 저 문화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그렇잖아요. 날 불평 원망이 문화돼요. 퇴근하고 술집에 앉아서 매 사장 욕하고 정부 욕하고 막 온갖, 그게 주로 문화예요. 전부 네거티브라. 오늘부터 완전히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져서 감사 고백하는, 뭐 저 전도도 돼요. 감사 참아서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무조건 옳다. 이유 없어요. 감사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영의 모든 신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서밋이었어. 생명 살리는 하나님 일에 최고로 쓰임 받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순도 오늘부터 초월적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섬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